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아이 너무 화사하고 이쁘죠? 꽃이 너무 자잘. 무슨 꽃이라고 비교를 할까요? 진짜 꽃이 이 제라늄 꽃 중에는 굉장히 작아요. 꽃잎이 하나하나 너무 작은 안개꽃 마냥 작다고 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얘 이름은 스타 파라솔입니다. 스타 파라솔. 제가 거의 다육이만 키웠을 때는 몰랐던 이 물마름이란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요즘은 제가 흙을 얘들 분갈이 하는 흙은 제가 그냥 산흙, 바흙, 막 상토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하면 할수록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지만 이 바깥에 노지에서 키우는 분들의 물마름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물을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물마름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뭐 산흙에다가 상토 섞어서 만들어 놨던 데에다 오늘은 또, 이 황토, 제가 가지고 있던 황토를 조금 섞었어요. 너무 물마름이 빠르니까, 이제 바흙의 비율을 점점 조금 높여간다고 할까요? 저는 전혀 뭐 상토에만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물마름이란 것은 어디 진짜 외출도 할수 없을 만큼 그런 물마름에 빠르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이틀이나 2, 3일 이 정도 여행 갔다 오면 굉장히 화초들이 걱정될 만큼 이 물마름이 난 것이 그러네요. 걱정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며칠 이달에 또 2박 3일 집 비울 생각을 하니까 또 걱정이 돼요. 농원에서는 거의 상토 성분이죠. 그래도 집에 가져오면 집에서는 또 집의 환경에 맞춰서 흙갈이를 해주고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건강하게 여름 나을 수 있죠. 일단 배수는 항상 다육이나 여기 화초나 배수층 잡아주는 거는 저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꽃이 활짝 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래쪽에 있는 흙만 조금 떼내고 그냥 흙 보충해 주는 형식으로 할게요. 이 꽃이 있으니까 제가 요즘에 거름을 좀 섞었어. 거름이라는 것은 뭐 알비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좀 섞어서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분갈이 하다 보면 뿌리 쪽에 노란 뭐 알비료 같은 거 있잖아요. 짤짤한 거. 그런 게한 줌씩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영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얘들한테. 날마다 새롭게 배웁니다. 농장에서야 상토를 많이 써서 빨리빨리 키워내야 되지만 우리는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틀리죠? 생각 자체도 틀리고 또 분갈이 자체도 틀려야 될것 같아요. 좀 건강하게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항상 계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육이 여름 나는 거는 걱정 안 하거든요. 뭐좀 화성 좀 입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들
제라늄이나 얘들은 제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워낙 제니만 제가 키웠고, 제니를 삽목해서 또 성장시켰고 이런 것만 했지, 특히 뭐 특별히 뭐 제라늄을 많이 키워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제라늄 또 지인 언니께서 또 삽목둥이들을 몇 개나 주시고 제라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또 신경이 쓰입니다. 내가 키우는 식물들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죠. 근데 하루 꽃만 보고 보낼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반려 동물이듯이 우리들에게도 반려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쁘게 키우기 위해서 분갈이도 신경 써서 해주고 어쩌면 더 건강하고 이쁘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원산지가 어딘가 한번 검색도 해보고 그러네요. 이 아이는 신품종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꽃이 엄청 워낙 우리 기존에 판매되는 애들이랑 많이 꽃 모양은 많이 닮았어요. 근데 꽃이 엄청 잘 자라요. 저는 큰 화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이즈업이라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차이 나는 정도. 그래야지만 가벼워야지만 또 햇빛 조금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스타 파라솔이라는 제라늄, 너무 이쁜 제라늄 분갈이 해줬습니다. 여러분 잘 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대비 잘 하셔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